안녕하세요.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. 오늘은 충남 내포시에서 갈매기 쌀로 핫하게 뜨고 있는 금오 갈매기가 대전에도 떴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갈매기 쌀 맛을 보러 나왔습니다. 그래도 손님이 굉장히 많네요. 자,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요. 이야,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손님들이 많이 빠졌네요. 와, 회식하고 다 지금 빠진 자리네요. 여기 보니까. 와. 소금구이가 색깔은 더 좋네. 예, 고기 그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걸 많이 선택할 것 같고요. 양념 갈매기는 애들이나 여성분들 달짝지근해서 아마 이거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. 야, 이게 지금 양념구이입니다. 아. 잘 익었다 이거. 여기는 좋다.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와서 자주 옵니다. 그래도 노인네들한테 또 잘해줘요. 이 집이 경로 의식이 있어. 머리 하얗다고 사이다도 더 주시고. 아, 맛있다. 우체쌈 있나? 이거 조금 시원하네.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. 그리고 이거. 저는 원래 이거 맛을 원래 먹는데. 그리고 양념이 더 맛있네. 제가 먹어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매기 쌀은 그 돼지의 그 횡경막에 붙어 있는 고기를 우리가 흔히 가로막살 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갈매기 쌀이라고 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가로막살이 그 바다에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와 연상작용이 돼서 발음으로 이제 갈매기 쌀로 변했는데 횡경막을 가로막고 있는 쌀이다.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. 이 집의 메뉴가 이제 소금구이 갈매기하고 양념구이 갈매기인데 제가 일단 소금구이를 한번 소금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양념된 이 양념 갈매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은 이 집의 특제 간장으로 만든 이 양파채와 함께 싸서 먹어보겠습니다. 먹기 좋은 것은 이 양념 갈매기 쌀이 아주 좋아요. 양념에는 단맛이 아무래도 밑간이 돼 있기 때문에 먹기가 좋죠. 애들도 먹기가 좋고 어르신도 먹기가 좋고 저 같은 사람도 먹기가 좋습니다. 일단 특히 이제 이런 고기를 먹을 때는 또 우리 한국 사람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데 소주 한잔 할 때는 또 이런 발짝지근한 게 있어야죠. 아, 근데 요 양파채 요 간장이 아주 별미네요. 아주. 아, 이게 일반 그냥 이런 진간장 그런 맛이 아니에요. 뭔가 좀 특제된 그런 간장인데 아, 요 간장 맛이 아주 매력적이네요. 요게 아마 비트로 물을 들인 것 같아요. 아,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에 하나 딱 올려서 또 애주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존의 그 갈매기 쌀하고는 뭔가 확연히 다릅니다. 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일일이 칼집을 다 냈어요. 여기에 칼집이 아 요런 거는 정말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이 작업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. 요 이게 돼지 한 마리에 한 300g 정도 나오는 특수 부위인데요.
대전에도 이런 좋은 갈매기집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이 고기가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비계층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없다 보니까 좀 쫄깃쫄깃하고 소고기처럼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. 소고기의 안심이나 등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돼지고기 같고 소고기처럼 느낄 수 있는 부위는 이 갈매기살밖에 없습니다. 드릴게요. 이야, 이거 된장 아닙니까? 네. 이야, 이거 예, 예. 누룽지도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요. 싸움하면 딱 마늘에서. 와, 이거 칼질이 보통이 아닌데요? 와, 아니. 네. 이거 어떻게 되죠? 아, 제가 그 둘째 아들이고요.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지금 일 도와드리고. 아, 그러면은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자. 아, 저희 형이 지금 내포에서 금호갈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맛집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. 예약을 안 하면 뭐 거의 가게에 못 들어갈 정도?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 집이고요.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에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식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여기 그 탐방동에 가게를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퇴근하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가지고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일단 그 맛과 정성으로 저희가 다 김치라든지 재료들을 어머니가 다 직접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 정말 정성스럽게 담그는 것들이거든요. 다 콩나물도 그렇고 밑반찬들을 다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. 이제 열심히 하고 맛으로 승부하고요. 또 고기도 정말 신선한 고기 쓰고 숯도 좋은 숯 쓰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맛 보면 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가족이 다 모이셨네요. 네, 저희 야, 이렇게 이렇게 그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. 김치 담그신다고 재료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요. 야, 아버지 오시 형도 지금 가게 한번 또 잘못된 거 있나 체크하고 지금 찾아왔고 있어요. 아, 제가 지금 잘 먹고 나왔는데요. 아, 역시 고기는 거기가 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먹어보니까 갈매기살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갈매기살이 아니더라는 얘기죠. 아, 역시 고기 맛은 각 집마다 다르고 또 이 집은 역시 그 내포 신도시에서 역시 명성이 있는 만큼 고기 맛도 다르네요. 아, 좋았습니다 오늘. 아, 비가 많이 내리네. 어우, 비가 막 계속 오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